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퍼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읽고 있고요. 2007년 제31회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작이 정경린 작가님의 천사는 여기 머문다 라는 단편입니다. 이 소설은 한 여성이 주인공인데, 이 여성이, 남편이 있었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좀 사이가, 남편이 너무 집착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혼하고, 모경이라는 남편인데, 이혼하고 이제 독일에 사는 언니의 어떤 친구 하인리라는 친구가 우연히 이 주인공 이인이 이인희라는 이 주인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 이 언니 한데 하도 조르는 바람에 하인리가 독일로 가요. 이인이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면 일단은 이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주 뭐 재밌게 잘 읽었고요. 무엇보다 뭐좀 특이한 점이 그런 서사의 어떤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보통은 이제 뭐좀 우리나라 소설은 이제 설명적인 어떤 뭐 문장이 이제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단편 소설이니까 뭐 분량을 뭐 이렇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소설이 깊어지려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사연이나 어떤 뭐 서사를 이제 압축하는 문장이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좋아하는 뭐 그런 어떤 함축적인 문장도 좋아하지만, 뭐 기준영 작가의 어떤 문장들도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재밌지만, 여기 있는 그런 문장들도 약간 그런 어떤 서사를 이제 좀 읽는 맛이 나게 그만한 어떤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일단 읽었습니다. 이 대상 수상작들을 보면 한결같이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김훈 작가님도 그랬었고요. 신경숙 작가님이나 문장이 참 좋았어요. 한강 작가님. 이분들 특징이 워낙 무겁고 묵직한 진짜 묵직한 작품을 많이 쓴다는 잘 이제 문장을 잘 쓰신다 이런 주제도 그렇고 상징도 그렇고 정경림 작가님의 특히 천사는 여기 머문다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상문학상 여기 이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반영됐을 수도 있죠. 저도 좋게 봤습니다. 여기 문장들이 특히 좋아요. 거의 뭐, 하나씩 보면은, 이제 제일 첫 장면이 이곳은 독일 서부의 작은 마을 S다 하면서 마을 S에 대한 설명, 묘사가 나와요. 뭐 거대한 풍력 발전 기기들의 그 불빛은 생애 과거로부터 오는 경보등 같고 비밀스런 죄의식을 자극하는 감시자 같고 너무 오래 울어 붉어진 누군가의 눈빛 같다. 이게 딱 주인공의 처지거든요. 자기 심정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런 문장들을 생각해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으니까 이게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묘사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근데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보면 또 이게 어떤 복선처럼 이런 문장들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비해주는 느낌이 들고, 첫 부분에 보면 유난히 묘사가 길어요. 12쪽에도 보시면, 저는 읽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가? 첫째 문단도 그렇고요. 뭐, 소들을 키우는 목장들과 이런저런 소규모 공장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같은 것과 묘지가 있다. 그 안쪽으로는 하면서 주절주절주절주절. 정말,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 문단도 학교가 셋, 병원이 둘, 약국이 하나 하면서 주절주절 하면서 엄청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가거든요. 자, 파우스트님은 이걸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 묘사를 했다고 보시는지. 나가 이렇게 본 거죠. 이인이라는. 나가 그 마을 가가지고 왜 이렇게 묘사가 디테일할까요?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김승훈 문학상 본거에서도 다양한 이제 묘사를 잘 쓰는 분들도 있었고, 혹시 목소리도 좀 이렇게 크게 해주시겠어요? 잘안 네네 들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그 묘사나 이제 이미지나 심상적인 어떤 서사를 뭐잘 쓰는 분들도 많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어떤 묘사는 그야말로 이제 소설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는,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감정이나 입장보다 뭐 독자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로드뷰를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전원 마을을 기획한다는 듯이 한 번의 어떤 그 약간 브레이크를 주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지배적인 인상이 앞에 있는 어떤 인상과 이제 귀결되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이 마을의 분위기가 형성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 써도 영화처럼 만약에 그냥 힘을 안 주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힘을 주고 쓴 거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데, 이렇게 써도 임팩트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것도 뭐 소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전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보면서, 이 화자가 지금, 우린 이제 전체 내용을 알잖아요. 이인이라는 인물이, 한 남자에게 엄청 시달리다가 결국 외국까지 가서 이제 남자친구,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이 낯선, 정말 낯선 곳이거든요. 독일 서부 작은 마을 에스. 제 생각에는 이 디테일한 묘사들은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가가지고, 이게, 뭐, 제가 만약에 독일에 이 마을에 갔다 그러면, 그냥 훌렁훌렁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인이란 사람은, 이 마을에 애정이 있는 거야. 아니면 학교가 셋, 병원이 둘, 약국이 하나, 이거 다 세워봤다는 거거든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관찰하고, 자, 이거, 실제 이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죠. 그런 시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묘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애정이 없으면 이런 디테일한 관찰이 나올 수가 없다. 애정과 호기심, 관심이겠죠. 이 마을에 대한 내가 앞으로 살 수도 있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또뭐 그런 주인공의 심정도 있겠지만, 뒤에 가면 이런, 이게 나열하는 식의 묘사가 한번더 나오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전 남편하고 싸울 때 물건을 창 밖으로 다 집어던져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그 물건이 일일이 나열되거든요. 전 보면서, 아니, 이걸 왜 나열하고 앉았을까, 이게. 근데 그거랑 이게 또 호응이 돼요. 이 나열하는, 문장이. 일부러 이걸 노렸나 보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물건들을, 그게 몇 쪽이냐, 그걸 다 밖으로 집어 던지는데, 근데 그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진 것과 이첫 번째, 요 인트로, 이 독일 마을 묘사, 이게 묘하게 이게 호응이 된다.
근데 그때 서울에서 물건들을 집어 던졌을 때의 심정과 이 독일에 갔을 때에는 또 완전 다르죠. 독일에 갔을 땐 편안한 마음이고, 서울에서 이렇게 물건을 다 집어 던졌던 그건 너무 마음이 되게 혼란하고 공포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태였어요. 좀 재밌다. 재밌었고, 그것도 이따 좀 이따 한번 물건 집어 던진 거 얘기 좀 이따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하인리히가 이인이란 사람을 알아본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것도 거의 앞부분에 나오죠. 엄마 장례식 장면을 찍은 홈비디오에서 하인리히가 이인이에 대해 자꾸 물어요. 언니한테. 백화점 관리부서에서 일했는데 엄마의 당뇨병이 깊어지자 휴직을 했어요 하면서 나오는데, 재밌는 게 13쪽에 보면 이인이 나와 이름이 비슷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 언니도 약간은 놀랐다 한다. 왜냐면 하인리 이름이 하인리이잖아요. 하인리 이인이. 이게 작가가 이게 말장난 하려고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운명이다 이런 느낌으로 잘 만들었어요. 하인리가 사흘 뒤 찾아와 고백을 하죠. 화면에서 인이를 봤을 때 어디선가 야구공이 날아와 제 가슴에 창문을 깨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내 가슴은 뚫려버렸어요. 인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요즘에 금사빠라고 금사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13쪽이 맨 아래 문단을 봐도 당연히 이제 언니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어떻게 직접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 때문에 가슴에 창문이 깨지지요? 하인리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언니는 그냥 웃어 넘겼다 한다. 그러나 사흘 뒤에 하인리히가 또 찾아왔다. 직접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로 가슴이 뚫렸거든요. 인이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석달 사이에 세 번째 같은 부탁을 듣게 되자 언니는 심각해졌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그리 나쁜 일 같지도 않았다. 이게 하인리히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소설 내적으로는 뭐 별로 무리가 없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하인리히가 이제 어떤 뭐 인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뭐 자기의 첫사랑을 떠올렸다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이제 좀 외롭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다른 게 없이 좀 이렇게 극적이거든요. 되게 그냥 그렇죠. 극적이고. 야구공이 날아와 내 가슴에 창문을 깨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반했다. 보자마자 뿅 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니도 갸우뚱하죠. 그게 뭐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사람. 근데 하인리히는 밀어붙여요. 뭐, 세 번째 찾아와요. 막 그러면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부르거든요. 이런 상황. 뭐, 근데 이게 진짜 남자들의 어떤 습성이나 패턴 같긴 한데, 남자들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봤는데 얼굴이 예뻐. 다른 이유가 없어. 내 스타일이야, 그냥.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순간 사랑에 빠졌어. 이게 이해가 가요, 전. 그래서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도, 남자들의 그냥 특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가 동생한테 전화하는 얘기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14쪽 아래 보면 맨 아래 반지에 부딪힌 빛이 부서지며 무지개색으로 튀어올라 천장과 벽과 방문이 흩어졌다. 알수 없는 광파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이 느껴졌다. 이런 묘사가 나오고, 전화하다가 갑자기 반지에 빛이 이게 부서지는? 근데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빛에 대한 묘사가 은근히 나와요. 일부러 작정하고 쓴것 같아요, 정경림 작가님이. 맨 마지막 장면에도 반지에서 빛이 나와요. 이게 은근히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파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왜 여기서 이 소설에서 빛은 뭔가? 이 반지의 빛, 특히 반지의 빛.
자주 나오거든요. 빛에 대한 묘사. 뭘까요? 왜 썼을까요, 이걸? 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그 반지를 이제 땅에 묻었다가 다시 빼내는 거 빼고는 그 뒤에 나오죠. 그 뒤에 장면. 예. 그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서정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실 그게 또 상징적인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약간 뭐 말이 되나? 약간 뭐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찾는다는 것이 좀 뭔가 너무 이렇게 서정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데 하는데 근데 뭐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서 이야기에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어떤 의미라서 뭐 조금 이제 뭐 하더라도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뭐 빛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를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 검은부엌하게 가리 이제 태양빛을 번쩍번쩍 반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번 그 찾잖아요.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일단 읽고 나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15쪽에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마을 이렇게 나열하는 묘사와 대응 호응하는 것 같다. 이 물건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 회상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내 물건들이 보였다. 전화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축대 전화를 끊고 그 이제 창문 너머를 본 거예요. 옷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손잡이가 검은 부엌칼이 태양빛을 번쩍번쩍 반사하고 있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묘사인지 잘 몰랐어요. 물음표, 갑자기 이 묘사가 왜 나오지? 왜 창문 너머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아까 마을 묘사하는 것처럼 마을 묘사는 좀 풀렸죠. 애정이 있다, 뭐 호기심이 있다 이 정도 설명이 될것 같고 이 물건들 묘사는 뭐지 도대체? 갑자기 뭐 검은 부엌칼이 태양빛을 번쩍번쩍 반사하고 있고 자, 검정색 구두에 금속 장식도 날카롭게 빛을 되쏘아요. 여기도 빛이 유난스럽게 강조되면서 하나하나의 사물마다. 벽에 걸려있던 둥근 시계, 활짝 펴진 탁상 달력, 로션병, 깨어진 찻잔의 손잡이. 이런 것들을 화자가 보잖아요. 예. 유독 집착을. 이게 뭐야, 유치? 이게 뭐야? 왜 이런 묘사가 나오지? 근데 다 보고 나서 이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처음 볼 때는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묘사가 갑자기 왜 나왔나 이런 디테일한 묘사가 그리고 이제 16쪽 아래 보면 이제 그것들 다 집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다 집어가지고 흙에 묻어요. 17쪽까지 가면 한대 모은 뒤 식칼로 흙을 파고 흙에 묻습니다.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정말이야. 다시는 오지 마. 하면서 반지까지 뽑아서 넣죠. 근데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체내마다 손으로 흙과 재를 파고 반지를 찾아냈다. 다시 반지를 찾아내서 다시 껴요. 이거 이제 다 보고 나면 뭔 말인지 아는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 아, 그래. 그 주인공한테 하윤이가 반했구나. 그래서 언니가 독일에 오라는구나. 그리고 이 물건 묘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는 이게 다죠. 앞부분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뭐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있었구나. 주인공한테. 이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뭐 서사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쓰는 거. 이제 뭐 이런 거죠. 반지를 찾아. 그 반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 그전 남편에 대한 미련인가? 반지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끼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도 반지가 또 나와요. 그게 또 주요하게 작용을 하죠. 이 소설에서. 반지가 빛을 내고. 자, 그래서, 뭐, 마지막 장면도 읽어드리면, 일단, 42쪽, 43쪽인데,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인데, 붉은색 실을 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뭔가 블라우스를 이렇게 손질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죠.
블라우스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밖에는 또 축제 기간이라서 빛이 들어와요. 여기도 빛이. 그리고 휘황한 보석들 같이 뭐 붉고 희고 노랗고 파란 푸른 불빛들이 의식 속에서 명렬하고, 블라우스는 핏방울로 번지고, 되게 강렬한 느낌이죠. 그리고 블라우스에 꽂은 바늘을 꽂고, 내 양손 끝에 반딧불 같은 빛의 방울들이 점점이 모여들었다. 아연함 속에서 헤아리기 힘든 긴 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게 빛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반지에서 이게 빛났던 거예요. 다만 나의 정면에 있는 장식장 위에 모경이 준 반지가 놓여 있었다. 빛방울들은 반지로부터 스스로 발광하듯 와글와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몸을 뚫고 방안 가득 보이지 않는 광파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내 손에서 떠난 빗방울들은 벽과 천장으로 가서 희미하게 어리더니 하나둘 꺼져갔다. 깃속에 빗물이 가득 차는 듯 했다. 이런 결말. 그럼 도대체 이 반지, 이 빛의 의미는 뭐냐? 하우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소설의 어떤 단락마다 조금씩 의미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유리가 이제 내 저기 배에서 쨍그랑거리는 그 전쪽에도 이제 배에서 이제 계속 유리 조각이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묘사 나오죠.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여성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진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결혼이나 파혼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이런 어떤 고통, 쨍그렁쨍그렁 소리를 이제 서로를 찌르는 듯한, 그리고 내 뱃속에서 뭔가 계속 내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여기서는 이제 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더 같지만 어쨌든 그런 고통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17쪽에 보면 반지에 대한 묘사가 흙과 재를 파고 반지를 찾아내서 그 사이 백금의 큐빅이 장식된 반지는 흙과 이물질로 더럽혀져 있었다.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 모경이라는 전남편을 생각하는 그 전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흙과 이물질로 더럽혀진. 뭐 백금이면 뭐해? 더럽혀졌죠. 더럽혀지고. 근데 이게 여기서 저는 이 반지에 부딪힌 빛이 보통은 빛 하면 어둠과 대비돼서 그 선의 이미지거든요. 악에 대비되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원래 빛이라는 게. 근데 이 소설은 긍정은 아닌 것 같아요. 반지에 부딪힌 빛뭐 이런 것들. 43쪽에 보면 이 반지의 빛방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스스로 반지로부터 스스로 발광하듯 와글와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야, 발광하듯 와글와글 흘러나온다. 이게 긍정적인 묘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발광하듯 그러니까 미친 듯이 와글와글 소란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빛이. 그러니까 주인공의 심정이 딱 이런 거죠. 이인이라는 인물이 물론 남편 전 남편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하인이라는 사람 너무 좋지만 지금 이런 상태, 이런 마음 불안하기도 하고 손을 찔러가지고 또 블라우스가 피투성이 되고 이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전 나름 이렇게 문장이 그러니까요. 발광하듯 와글와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 다음 또 계속 가보면 17쪽부터는 모경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헤어진 지 4년 만에 느닷없이 모경을 다시 보았을 때 꿈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모경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처음에 이제 볼 때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 보다 보면 알죠? 아, 전 남편이구나. 우연히 만났구나. 근데 우연이 아니죠. 목연히 스토커처럼. 스토커처럼 이제 이인이 근처 집에 살기도 하고, 따라 붙으면서 우연이 아닌, 이렇게 만난 거죠. 처음에는, 이 목연, 근데 목연에 대한 묘사가, 목연이 나올 때마다 18쪽에도 보면, 18쪽에 넘어가서 이제 19쪽, 그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바라볼 수도 있었다. 우연히 이제 마주친 목영을 따라간 거죠, 처음엔. 남자가 내딛는 특유의 단정한 걸음걸이는 이상한 그리움과 공포와 슬픔을 불러일으키며 내 마음에 사무쳤다. 먼 자궁으로부터 통증이 느껴졌다. 공포와 슬픔이, 어우러진,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모경이란 남자.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그리고 두 번째 본 거는 늦겨울의 고궁이죠. 이때는 그냥 내가 그냥 멀리서 보고 잠깐 따라가다 봤을 뿐인데, 처음엔. 두 번째 이 고궁은 어머니가 하시는, 몸이 안 좋으시죠? 고궁에 갔다가 내가 식물을 좀 보고 올게. 어머니 여기 잠깐 있어.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머니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어머니가 오줌을 지리신 거죠. 화장실 가다가. 그런 상황.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에 갑자기 모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경이 등장을 해서, 근데 대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들처 없고, 택시 잡아. 택시 태우고, 당신들 모여, 이렇게 운전사가 물으니까 환자요, 빨리 출발해요 해서 후다닥 갔던. 근데 이게 우연히 마주친 줄 알았는데 모경이 나를 스토킹했던 거였다. 섬뜩하죠. 전 남편의 스토킹. 엄마는 오줌을 놓아버린 뒤였다. 이런 상황. 근데 이 장면이 은근히 길게 묘사가 돼요. 지금 꽤 이제 그러면서 이 궁에 대한 묘사도 들어가고, 뭐, 21쪽 보면, 궁이 좋은 것은 실은 시간도 공간도 텅 비어 있어서가 아닐까. 뭐, 이런 묘사들. 그리고 이제 궁에서, 이제 결혼 직전에 모경과 궁에 갔었는데, 예전에. 모경이 안에 이제 영춘원 목조기 건물 들어가서 이제 나를 이끌고 들어가 어느 방에서 입을 맞추었다. 이런,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그가 위반을 즐길 때마다 나는 심장이 피가 거꾸로 뛰는 듯 흥분되고 숨이 멎을 듯 괴로웠다. 이랬던 기억도 나열하고. 이런 묘사, 이제 서술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쪽, 이제 넘어가, 26쪽. 모경을 세 번째 본 것은, 일주일 좀 지난 뒤였다. 모경이 이제 대놓고 날 만나서 맥주 한잔해. 네, 그랬던 거죠. 내 얼굴엔 놀란 표정 아래로 두려움과 근심과 불쾌감이 뒤섞인 얼룩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이런 묘사가 자꾸 나오니까 모경 나올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참좀안 좋구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경은, 그런데 우리 말이야, 그때 왜 헤어졌지? 이게 물어요, 오히려. 왜 그렇게 됐을까? 뭔데? 27쪽에 요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견이 나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 또 나오죠, 빛나는 반지. 정말 중요해요, 반지가. 빛나는 반지를 물끄러미 보며 말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모견이 얼굴을 뜨악하게 쳐다보며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후회했다. 나는 왜 반지를 뽑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비극을 겪고 파멸까지 경험해본 사람이 흔히 갖는 자학적 자긍심일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불난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그 지독했던 시절에 대한 내성적인 승인과 옹호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일까? 혹은 사랑의 욕망을 완전히 소멸시켜준, 그로 인해
인생의 유일한 연인이 되고만 한 남자에 대한 기념일까? 혹은 같은 의미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자기 감시용이나 경고용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반지를 뽑아버리면 공허하기만 했던 내 생애에서 선명하게 응축된 유일한 결정도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었다. 이 부분이 참, 이 반지의 의미인데, 정말 다양하잖아요? 의미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이 반지의 의미가. 가볍지가 않아요. 묘사가 참 좋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 깊은 생각들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이 나에게. 그래서 반지를 버릴 수가 없었던. 정말 좋았고, 이 부분이. 그래서, 근데 모경은, 너와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난 언제나 너를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거야. 이 완전 스토커예요. 내 몸속에 너의 숙소가 있어. 넌 항상 거기서 살았어. 그런데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뭔가 섬뜩하죠. 네, 그래서 이인이가 말하죠. 끝났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할 만큼 했죠? 그걸 몰라요? 하면서 묘사를 하는데 쌀떡에 쌀이 비듯 우물에 물이 마르듯 산 하나가 불타듯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요. 근데 이 모경은 맞아 쌀떡을 다시 채우자고 건배 이지랄을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마 헤어지지 않았을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근데 그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쌀떡이라니. 말이란 결코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다. 나도 웃어버려요. 우선, 어쨌든 이런, 29쪽에 보면 난늘내 주위를 떠돌 거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를 봐 유령 같지 않아? 이런 말까지. 너무 섬뜩한.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그의 얼굴을 우연히 쳤어요. 그러니까 모경이 이런 말을 하죠. 때려줘. 내 뺨을 때려줘. 제발 때려. 하면서 자신의 셔츠를 잡아 뜯다가 길바닥에 드러누워 고개를 쳐들고 외쳐요. 나를 밟아. 내 얼굴을 밟고 지나가. 구둣발로 내 눈을 밟아. 모경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혀를 땅바닥에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섬뜩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돼. 집착이, 집착이. 엄청나죠. 이세 번의 만남, 모경과 우연이 아니었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모경이란 인물? 즉 어떻게 보면은 뭐 보편적인 혹은 조금 스토커 같은 좀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해서도 뭐 그냥 혼자 이제 냅두고 거의 이제 스토킹을 하듯이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거의 이제 뭐 당신의 뭐 얼굴에 천사가 머문다고. 거의 약간 뭐, 너무, 억압을 많이 하면서, 모경이 어디도 못 나가게, 이제, 그런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는 경황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좀, 엄청 집착이 심한 데다가, 뭐, 그 전처에서 이제, 1년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파혼을 하고, 이 연인이랑 같이 3년 동안 사는데, 되게 뭐 캐릭터를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29쪽에 보면, 이게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이 소설이, 아니, 이거 잘한 부분이죠? 만약 시점,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썼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별로. 시간을 막 뒤집어 놓죠, 막. 처음엔 되게 현재를 썼다가 그 독일에 간 시점, 또 과거로 갑자기, 과거 회상, 요거 이제 그 모경과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모경이 찾아온 거, 세번 찾아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29살까지 나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이게 가장 과거입니다. 지금 시점이. 그게 지금 나와요.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배열하면 재밌을 것인가? 독자들이 몰입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소설가도 이런 거 잘하죠. 시점을 이제 적절한 시점, 지금 어떤 얘기, 어떤 시점을 얘기하면 좋겠다. 정말 이 소설은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죠. 아,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하고 있구나. 되게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모경의 세 번의 그 스토킹. 이 이야기 자체로 재밌고, 밀리는 사람은 재밌죠. 이 모경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29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가 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나는 무슨 일인가 일어나길 기다리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피했다. 아마 미혼 여성의 심정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모경을 만났을 때, 내 삶은 헤이리는 바다를 지나는 배처럼 가파르게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3개월이, 그러니까 직장 동료 선배였던 거죠, 모경이. 3개월 동안 꾸준히 이제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반해서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이런 문장 나오죠. 남자들은 한 여자의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시선을 이기지 못한다. 모경도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 이 문장 참 좋아요. 이건 남자라면, 직장 동료인데 그 은은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나를. 그러면 그 여자가 웬만큼 싫지 않은 이상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 문장 참 좋죠. 저라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모경은 모호하게 처음에 행동했어요. 근데 이 모경을 꼬신 건 나였고, 데이트도 한번 하기 전에 회식의 끝자리에서 술 취한 모경을 부축해 남몰래 택시에 태우고 혼자 사는 집에 데리고 와 재운 장본인도 나였다. 이 주인공이 되게 대담해요. 대담해요. 근데 재밌는 게, 1년이 지난 뒤에 모경은 이혼을 했다. 원래 유부남이었어요, 모경이. 이 주인공도 잘못이 없다고 할수 없는 유부남을 꼬셨, 알면서도 꼬셨다. 이런. 나는 멀쩡한 남자를 후려 가정을 박살낸 여자라는 구설에 휘말리며 직장을 그만두고 모경과 결혼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3년을 함께 살았다. 여기 모경은 점심 때마다 택시 타고 와가지고 나랑 섹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로 가버리죠. 근데 퇴근 후에 귀가할 하는 사이에 세네 번 집에 전화하고, 여기 아래 보면 내가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해요. 집에 온종일 집에 박혀 있기를 요구하고 감시했다. 감시망을 벗어나 연락이 끊기면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남편이었던 거죠. 32쪽에 보면, 네 얼굴에 천사가 떠오르고 있어. 연락의 한가운데서 모경은 속삭였다. 그는 내가 더 자주 더강한 섹스를 원한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이두 사람 다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네. 아무도 안 만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엄청난 피로감이 나를 끝으로 내밀었다. 오직 잠만 자고 싶었다. 32쪽에 맨 아래 보면 이혼 사유는 피로였다. 산더미만한 피로, 무덤 같은 피로, 증오 같고 원한 같고 뼈저린 후회 같고 타버린 재 같은 피로. 이래서 모경하고 이혼을 했던 거죠.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모경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나? 모경, 결국 이제 섹스만 하다가, 그냥 파국을 맞았어요. 특히, 이인이라는 인물은 첫 연애였는데, 유부남과. 자기의 연애의 좀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냥 뭐, 서로 엄청 피로하다가, 섹스만 하다가 끝난 사이가 돼버린 거죠. 공허하고, 여기 보면 뭐 수면 장애에 시달렸고, 오직 둘만 바라보는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되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소원해지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수록, 윤리관과 가치관과 욕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긋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는 더욱더 섹스액이 됐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했던, 몰락했던,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왜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나? 저는 뭐그 부분이 이 소설의 탁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뭐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도 뭐 의심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그 인간관계의 어떤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나 어떤 이용적인 어떤 가치가 이제 결국엔 섹스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어떤 유대 관계나 어떤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뭐 주말에 이제 나들이 가거나 뭐 여행을 갈 생각도 뭐 커치 이제 드는 생각이 없는 그냥 뭐 그런 파트너 그런 느낌이 되는 혹은 더 이제 안 좋은 의미로는 뭐 서로 이제 의심과 이런 어떤 불신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뭐 꼬리 뭐 저거 뭐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그런 대화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아주 뭐, 아주 뭐 탁월하게 잘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을 봤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처음에 그거에 끌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모경이 그 고궁에 가서도 결혼하기 전에 고궁에 가서도 몰래 방에서 키스하고, 그냥 그런 것만 너무 강렬해서. 근데 그게 이제 시들면 그런 거 빨리빨리 식거든요. 성적인 매력만으로는 남녀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힘든데, 다른 것도, 그러니까 대화도 통해야 되고, 뭐, 윤리관,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뭔가 맞아야,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근데 섹스만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죠. 피로하고, 이혼 사유는 피로였다. 3년 갔다. 3년, 꽤 오래 갔죠. 섹스만 하다가. 이런 연인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나갔습니다. 33쪽에 가면 그래서 너무 그 피로를 알기 때문에 하인리히는 섹스 없는 결혼을 원해. 그는 섹스에 관심이 없대. 단지 네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는구나. 어? 이게 딱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너의 섹스 권리는 인정하겠대. 뭐 애인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2007년에 이런, 요즘에 이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뭐, 섹스 안 하고 그냥 결혼하는 사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섹스 자체가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독일이 선진국이라 그런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소설을 또 재밌는 게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인리히라는 사람을 되게 독일적인 정황을 가져와서 자꾸 비교가 돼요. 한국과 독일의 상황, 연애. 은근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독일의 연애가 어떤지, 결혼이 어떤지. 그래서 언니가 설명을 해주죠. 막 언니는 주로 설명하는 역할. 여긴 한 사람이 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즉각 헤어지거든.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매여 있어서 지금 폐지됐지만 막 조절해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고통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얽매여 사는 고통을 더 비인간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40명 정도의 파트너를 갖는데 되게 결혼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순환이 되는 거겠지. 하지만 걱정 마. 결혼을 하면 무척 진지하고 성실해. 정말이야. 이런 거. 너도 직장 생활이라고 여기면 돼. 난 하인리히를 신뢰해. 그는 신중한 사람이야. 혹시 하인리히가 너에게 청혼을 한다면 일생일대의 감정적 행위인 동시에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무적 검토를 끝낸 이성적 행위일 거야. 하인리히는 계약 동거 같은 게 아니라 백색 결혼을 하고 싶다. 하긴 잘 되는 일일수록 이상하게 느껴지지. 연인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 이런 설명 등.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하인리히 이런 이제 독일의 결혼 혹은 연애 전어 이게 되게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른데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언니를 통해 말해진 독일의 그 결혼 연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그, 앞에 이제 있던
그 남편이랑 뭔가 비교가 되는 또 뭔가 극점과 극점이 있을 것 같은. 사실 뭐 극점과 극점은 아닐 테지만 똑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좀 성향이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은. 대비가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되게 인상적으로 이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결혼의 어떤 문화도 한국과는 조금 다르고 독일의 어떤 그런 어떤 뭐 4만 명의 어떤 파트너를 가지면서 되게 이제 결혼을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게 되는 그런 뭐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문화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37쪽에 보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너도 느꼈겠지만, 여기 사람들 정확하고, 무뚝뚝하고, 한결같고, 소박해. 공연이 상냥하게 굴 필요 없어. 여자가 별 이유 없이 상냥하게 말하면 남자들은 자기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인 줄로 단박에 오해해. 엄밀히 말하면 이곳은 사회주의 사회야. 여자들도 한 사람 몫에 독립적인 개인으로 자라도록 교육받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약한 척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 여자들은 아무리 무거워도 제짐은 제가 들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제짐을 남에게 맡기거나 의지하는 건 자기 모욕이 돼. 남자보다 짐을 적게 드는 것을 수치로 여길 정도지. 한국처럼 징징거리는 여자 하나 없어. 우리나라는 미국식 교육을 받아 여자에 대해 자본주의적이야. 너를 보면 내 스스로를 포박하고 있는 육중한 억압과 연약한 것들의 교태와 불안이 느껴져 걱정이 돼. 네가 이곳에서 조금 더 튼튼하고 자연스러워지면 좋겠어. 이 말이 지금 봐도 2007년에 만약에 이걸 읽는 독자였다면 평론가들이었다면 뭔가 신선했겠다. 이게 지금 적용해도 괜찮거든요. 딱 이런 지금 추구하는 어떤 여성상과 아니 남녀 평등을 요즘 이제 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한국과 독일 상황 비교하면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런 구도에서는 독일을 본받자 이런 선진국 아 이게 선진국이지 이런 느낌 오잖아요 솔직히 아 우리 선진국 가야 돼 아, 한국 야 우리 너무 낡았어 올드 응? 유교 문화 뭐 이런 느낌 들거든요 이 소설이 또 은근히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하인리히라는 사람 너무 좋고 아 너무 괜찮네 섹스 없이도 야 되게 선진적인데 눈이 번쩍 뜨이죠. 아마 정경린 작가님도 그런 걸 의식하고 썼을 거고, 뭔가 문화의 우위, 비교 우위가 있죠, 독일이. 여기, 이 소설만 봤을 때 은근히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많이. 아, 독일은 진짜 선진국이구나. 한국은 좀 되게 좀, 후진적이었다. 연애 문화나 풍토가. 그게 풍겨요. 이런 거, 저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거. 독일은 선진국이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한국은 후진국이다. 뭐 이렇게만 이제 대비하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사실 미국의 뭐또 어떤 뭐 가부장적인 어떤 가장이나 독일의 어떤 가부장적인 가장이 사실 없을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어떤 문화나 어떤 이제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뭐 여자의 어떤 역할이 이제 되게 가부장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좀 이렇게 권위적인 어떤 것에 대항도 못하고 너가 일을 왜 해? 너 집에서 밥이나 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성의 어떤 역할이 도태가 되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남자의 권력이 높아지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여태까지 사실 뭐 남자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이제 돈의 권력을 이제 향유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말을 할 때도 내가 돈 벌었잖아. 뭐 집은 내가 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들도 사실 다 권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남자에게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도 사실은 또 여성의 어떻게 보면 뭐 여성도 그런 뭐 나도 이제 뭐 밖에서 힘든 일안 하고 좀그 가정에서 좋은 내가 이거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형평성 있게 잘 굴러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뭐좀 여성의 어떤 인식이 이제 조금씩 뭐 좋아지고 있고 그 남성의 어떤 권력이 조금씩 이렇게 뭐
이제 좀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소설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두 문화를 대비해서 이 소설의 포인트는 독일 하인리라고 봐요. 이 전남편 모경의 케이스, 스토커적인 이런 케이스는 좀 우리가 많이 익히 봐왔던 이 소설의 특이점은 독일의 결혼, 연애 문화 그리고 하인리 어쨌든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2007년엔 더 독특했겠죠. 신기하다, 뭔가 선진적이다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 저는 이런 식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쓰기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영린 작가님은 그 독일 문화를 봐라, 이 연애 문화 좋지 않냐 이렇게 은연중에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하지 못하면 교조적이 될수 있는데 가르치려 드는 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요. 이 소설은 은근히 설득하고 있어요. 읽는 사람들에게 하인리처럼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야, 섹스 없는 결혼 생활도 가능하네. 외국 문화를 가져와서 소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있겠구나. 뭐 결혼 연애뿐만 아니라 어떤 뭐 예시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어느 나라에 보니까 뭐 직접 겪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화가 있어. 이렇게 소설에 대비를 하는 거죠. 기존의 한국 문화는 이렇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외국의 문화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소설을 딱 써버리면 아, 멋진 작품이. 전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외국의 문화를 가져온다. 대비를 시킨다. 하인이라는 뭐 여기서는 언니가 진짜 설명자 역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아주 해주죠. 여긴 이래 이래 이래. 진짜 설명을 잘해줍니다. 나레이터처럼. 근데 이게 잘 쓰여진 게 독일이 마냥 낭만적으로만 그려지진 않아요. 독일의 어떤 어두운 면도 그려지죠. 예를 들면 36쪽 아래.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면 블랙홀 같은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만 존재가 진공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이 저교한 곳이었다. 가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듯한 격렬한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그런 때면 나는 싣고 있던 스테이크 조각을 꼭꼭 끝까지 씹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노력해야 했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육식동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독일인의 조항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중적인데 여기 간 이인이 낯선 땅에 외국에 간 가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도살장 이제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써줬기 때문에 독일이 마냥 좋게만 보이는 건 아니죠. 이런 거참 좋았어요. 38쪽에도 그러고 보니 거리엔 늙은 남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과 슬로베니아 난민들과 흑인 여자만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딘가 냉소적으로 보이고, 흑인 여자들은 웃고 있어서 행복해 보이고, 난민들은 고독해 보였다. 뭐 이런 문장들. 이게 좋죠. 독일의 어떤 민낯,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까발리는, 아까 도살장 얘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풍경을 봐요. 40쪽에 보면 이곳에서 자전거나 타는 동안 평생이 다 지나가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40쪽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모경이 자꾸만 찾아왔다. 그는 재결합을 원했다. 다시 이제 과거 회상 또 다시 들어가죠. 나는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들어온 모경을 내쫓기 위해 물건들을 내던졌다. 이게 아까 막 널브러져 있던 그 물건들이 또 나왔어요. 아, 이게, 읽는 독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물건이 이 물건들이었구나. 처음엔 창가 책상 위에 얹혀있던 선인장 화분이 창 밖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책과 찻잔과 접시들, 수저들과 시계, 오일병과 과일잼이 병이 내던져졌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고스란히 나왔죠. 정체가 밝혀졌어요. 왜 밖에 있었던가. 그래서 이 나열이, 이게 꽤 중요한 의미로 쓰여졌던 거죠. 이런 물건들이. 41쪽에 보면, 모경은 내가 물건을 내던질 정도까지 화를 내면 사흘쯤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액자의 유리들과 거울과 집안의 창문들을 모두 깬 날. 그래서 그 유리, 이상하게도 유리 조각을 가득 담은 박스를 쓰레기장에 내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리 조각들은 마치 내가 삼키기라도 한 것처럼, 뱃속에서 쩡그렁쩡그렁 소리를 내며 서로를 찔러댔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오빠의 집을 떠났다. 이랬던 거죠. 이게 이제 모경과의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음악 축제가 있다 하면서, 이게 다시 독일로 왔어요. 독일로 왔고, 섹스 없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깊은 마음의 죄 속에 간직한 채 아이도 만들지 않고 친척도 없이 나로 인해 아무로도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려는 것 없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빛이, 반지에 빛이 비치고 올라우스 위로 휘방울이 번지고 서울의 불빛들이 떠오르고 뱃속에 유리 조각들이 쨍그렁쨍그렁 서로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찌르고 이 장면이 나오죠. 마무리도 좋았다, 묘사가. 이렇게 봤는데요. 네. 전반적인 이제 평가랄까, 인상. 하우스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천사는 여기 머문다. 근데 이 제목이, 이게 좀다 읽어봐도, 아니, 천사는 여기 머문다?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지? 싶은데, 왜 이렇게 졌을까요? 아주 뭐 제목도 내용도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천사는 여기 머문다라는 뭐 의미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뭐그 모경이 이제 나한테 이제 천사가 여기 있네 하면서 이제 얘기한 어떤 의미도 사실 분절되거든요. 어떤 내 어떤 외로움이나 상처나 뭐 어떤 내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관이나 혹은 내가 어떤 삶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방식이 전혀 다 무시되고 너의 어떤 그런 집을 나간 노라처럼 너는 나한테 공주님이고 너는 여기만 있어야 되고 너는 창살에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느낌의 어떤 그런 억압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그런 사랑의 속성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천사 여기 머문다 그런 어떤 것들을 또 피동적으로 약간 받아들이는 자신이 이제 뭐 그런 좀 마조히스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그 자신의 생각을 오히려 꺾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떤 하나의 시련을 받는 어떤 고통을 받는 당사자처럼 뭐 어차피 뭐그 이혼하면 안 되고 이혼해도 뭐 우리 엄마한테 피해 끼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또 아플 것 같으니까 또 참자 뭐 이러면서 그 수동적인 어떤 내 안으로 들어가는 뭐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보통 그러니까요. 좀 그런 뭐 자신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약간의 어떤 환희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게 고통스러운 환희죠 사실은.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대상 작품 바로 뒤에, 요번에 재밌는 게 똑같은 제목이에요. 작가 자선 대표작 해서 작가가 뽑은 작품이죠. 천사는 여기 머문다 1. 1이 붙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전사인가? 이 앞에 대상작의 전사인가 했거든요. 또 다른, 읽어보면 다른 인물의 다른, 달라요. 인물이 달라요. 다른 스토리고. 근데 좀 뭔가 묘하게 두 작품이 이어지는 느낌? 느낌이죠? 자, 이 천사는 여기 머문다 1.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남자의 화자고 사실
내용이 좀 다른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뭐 말하고 있는 얘기는, 약간 동등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사진 아래 음박 글자가 천사는 여기 머문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상처, 뭐 감정의 어떤 일생을 그리면서, 뭐 3년 뒤, 뭐 12년 뒤 지난 후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몸이든 뭔가 이제 어떤 결합을 이뤘지만, 심지어 나중에 결과는 막 끔찍하고,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영역도 결국에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고통의 영역이 계속 결핍과 불만의 어떤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여기서는 강하게, 조금 감정적으로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뭐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 파우스트님이 대상작 품에 비해서 대상작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작가 자선 추천작은 별로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 요번에도 느꼈던 게, 아, 이 작품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확실히 대상 작품은 잘 썼어요. 모든 면에서 스토리나 뭐 상징, 뭐 문장 뭐다 좋았죠. 근데 이 작가 자선작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고 거의 스토리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되게 정적이에요.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게 거의 없는 이것도 이제 한 여성이 유부남 남성과 바람난 얘긴데 바람난 얘긴데 근데 읽다 보면 되게 관념적이에요. 문장들이 관념적이고 뭔가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직업이 이제 대필 작업도 하는데 한 여배우의 인터뷰를 풀어서 쓰죠.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 나와요. 근데 이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경민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걸 인터뷰 그 내용에서 이렇게 여배우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 건데 너무 메시지 중심적이고 좀 전반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관념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일단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67쪽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문단 읽어볼게요. 여자는 알고 있었다. 그가 오래도록 기차에서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차는 그 낯선 역에서 서지 않는다. 여자는 플랫폼에 서서 그가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져 가는 것을 수만 킬로미터의 암흑동굴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남자는 지나쳐가는 기차 안에서 놀란 얼굴로 울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영혼의 카메라 같은 여자의 젖은 동공 속에 찍히고 또 찍힐 것이다. 이틀마다 사흘마다 남자는 그렇게 다가왔다가 멀어져 갈 것이다. 달리는 기차에서 생의 속도를 재지 않고 뛰어내려 머리가 깨어지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팔을 잃은 남자들이 덜어 있다는 소문도 돌지만 그는 그렇게 무모하지 않을 것이다. 또 더러 어떤 남자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늙은 뒤에 생의 속도가 제풀에 사라진 뒤에 기차에서 내려서기도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게 이제 이런 묘사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별로다. 별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관념적이죠.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차이가 나요. 앞에 작품과 대상 작품과. 왜 그럴까. 좀 저는 전반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47쪽부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그도 그렇게 말했다 하면 그 이후에 난 출퇴근길이 너무 길었어 하면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이 바람난 남자. 그러면서 48쪽에 이렇게 나오죠. 출퇴근길이 너무 기니까 그런 날은 지나가는 젊은 여자를 하나 납치해 남도 끝까지 내려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폐악 같은 충동에 휩싸이고 했어.
빌어먹을 물고기 내장같이 좁아 터진 도시, 젊은 여자들이 팔뚝살과 허벅지살을 뒤집어진 백합 꽃잎 같이 내놓는 계절엔 일부러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 교활한 혼음의 도시, 뻔뻔한 근친상간의 도시, 죽어서 떠오른 물고기 비늘같이 실증나는 도시. 이게 이제 남자가 보는 세상, 특히 여자예요. 여자에 대한 이런 시선, 시각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여자를 납치하고 싶다. 응. 그리고 여자들이 막 팔뚝살, 허벅지살 내놓는 거 너무 싫어. 교활한 혼음의 도시, 뻔뻔한 근친상간의 도시, 이런 극단적이죠,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 지금. 어느 날부터 내 몸은 장기 대신 돌멩이로 채워졌어. 관념적이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보면, 묘사들 봐보세요. 되게 정적이에요. 뭔가 자꾸 이제 묘사가, 앞에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 정적이에요. 뭔가 자꾸 묘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말들이 움직이질 않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 그냥 난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쏟아놓고 있는. 그래서 별로였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날부터 내 몸은 장기 대신 돌멩이로 채워졌어. 내 몸통은 돌을 가득 채우고 설기설기 기운 자루 같았어. 무겁고 무거운 몸을 끌고 술 취해 오가던 길에 무엇이든 내 발길에 차이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쏟아내고 있죠. 근데 이런 묘사가 너무 정적이다. 이런 거 혹시 저는 이렇게 봤는데 뭐 이건 뭐 개인의 그러니까 이 남자를 묘사 남자의 성격이랄까? 그런 거 묘사하는데 좋지만 이런 문장들은 너무 정적이다. 근데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요런 묘사들? 서술? 이런 서술? 저도 여기 이제 여자와 이제 교접하는 밤마다 돌을 토해내면서 탑을 쌓고 이제 남자는 점점 가볍게 들어올려지고 뭐 여자는 돌탑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가두는 게뭐 당혹스럽고 흐뭇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좀툭 튀어나온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한 어떤 해석이 들어간 그리고 남자와 여성성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문장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화자가 뭔가 자꾸 설명하고 있어. 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망하거든요. 아니, 이게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약간 네. 다른 부분보다 이게 그래도 이게 조금 살리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사실 이 전체적인 분위기랑 또 이거랑 또안 맞아요.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형적인 어떤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어떤 서사 중에 이제 심리고. 근데 여기는 뭔가 또 여성이 바라보는 남자의 어떤 그런 어떤 뭔가 폭력성이나 혹은 그 여자를 이제 뭔가 가두려고 하는 혹은 뭔가 내가 그런 어떤 그 어떤 성적 행위가 이제 어떤 신분적인 근원적인 어떤 뭔가 심리를 일깨우는 어떤 행위인가 이런 게 사실 여기에서 엄청 궁금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이 소설에서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도 저는 이 부분이 좋았고, 이거를 만약에 이게 다른 부분 소설적으로 문장으로, 혹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세계를 이제 확장시키는 어떤 맥락으로 여기서 쓰였으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 좋은 부분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서술들이 보면 여자는 아무래도 구름 같았다. 뭐 50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자의 몸 위에 오른 순간 돌로 채워진 터진 자루 같던 몸이 그처럼 가볍게 날아올랐을까. 뭐 이런 되게 추상적인, 관념적인 묘사들. 이런 게 끊없이 나오죠. 이게 머릿속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구체성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설명하고 있는 세상에 세제 거품 같은 눈이 내려 온통 세탁 중인 것 같은 어느 날이었다. 이 소설은 재밌는 게 이건 되게 좋은 모범인 것 같아요. 앞에 대상 소설은 잘 쓰여진 모범이고 이 천사는 여기 머문다 원이 뒤에 소설은 아 이거 좀 아쉬운 이렇게 쓰면 망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보면 너는 누구인가? 그 의문형의 말은 역설적으로 여자에 대한 심오한 확신이었다. 여자와 교접하는 밤마다 그는 돌을 토해냈다. 이게 실제 돌을 토해낸 게 아니라 이게 상징이잖아요.
되게 고도로 추상화된 관념적인,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답답해 보였어. 이런 서술들이. 돌을 토해냈다. 여자는 그 돌로 둘레에 차곡차곡 탑을 쌓았고, 남자는 점점 더 가볍게 들어올려졌다. 그냥 상징의 상징을 계속 가요.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죠. 관념 속으로. 이건 뭐 취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별로, 별로다. 아무튼, 이런 관념적인 서술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집요하게 관념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건이 나와야 되면 소설은 사건으로 풀어내야 되고, 움직임, 역동성이 필요한데, 앞에 대상작은 잘했거든요? 이제 장소도 왔다 갔다 하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전체 그 배경, 첫 번째부터 그 마을 전경 묘사하면서 시야가 확 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시야가 좁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배우 인터뷰하는 거, 56쪽에 보면, 삶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결핍과 불만과 만족이죠. 결핍은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결핍은 차라리 순수한 상태예요. 불만은 소시민이 갖기 쉬운 감정이죠. 그것은 가시처럼 스스로를 해치니 가장 나빠요. 그리고 만족. 그건 좋다면 좋지만 삶 속의 죽음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문장이. 제가 원래 이런 문장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뭐 결핍은 이거야, 불만은 이거야, 만족은 이거야. 삶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어. 재밌잖아요. 읽는 것 자체로. 막 머리를. 근데 소설에서 이런 거 나오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쓰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인터뷰하는 대사가 등장할 때마다 정경림 작가님 목소리가 너무 진한 거죠. 결국엔 이런 거, 이게 여배우의 목소리를 빌린 거지만 작가가 자기만 하려는 거예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거든요, 솔직히. 난 이렇게 생각해. 독자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철학적인 문장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장들. 저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뭐 어울릴 수도 안 어울릴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문장이 어울리려면 이게 전체적인 틀을 다 바꿔야 돼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관념적이나 이제 추상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문장에서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그 세계를 그 추상이나 관념적인 어떤 상징의 세계로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세계를 이제 조금씩 내보이면서 결국에는 그런 추상적인 세계를 왜 쓰냐? 뭐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세계를 써야지 당연히 뭐 소설인데 그리고 이미 소설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로 그 소설이 아니냐? 뭐 추상적인 거면 철학을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인간이 가진 어떤 세계의 어떤 메시지나 전복이나 내가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 이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단어로, 관념적인 단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이미지나 대상이나 어떤 뭐 인물로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관념이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나만의 어떤 깨달음이 사실은 그 어떤 변곡이나 어떤 딱 점이 이게 찍히나에 따라서 그 소설의 어떤 무게를 확 무게 있게 할수 있고 심지어 그 무게를 이제 엄청 세게 하면은 파우스트나 그런 것처럼 뭐그 괴테의 어떤 파우스트처럼 엄청 무겁게 할수 있어요. 진짜 무슨 희망과 들판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해 놓고 성서나 어떤 뭐 깨끗한 어떤 뭐 보자기 천 이런 거 반대에서는 악마나 좀 메피스토 팔레스나 뭐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근원적인 거 내가 끌려가는 거뭐 욕망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열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반복 심한 어떤 상징이나 반복을 주면은 그게 이 세계를 정말 해석하고 구현하는데 엄청난 인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작이 되고 사실 어떻게 뭐 그런 대사를 연극 대사를 누가
포스트 같은 영국 대사가 어디 있고 악마가 어디 있고 메피스토 펠레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뭐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사를 영국 같은 대사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세계 자체가 무거워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한 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조금 이렇게 멋을 부린 어떤 문장으로 뭐 평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 뭐 평론가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좀 추상적인 얘기를 좀 보편적인 진리의 어떤 문장을 함으로써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너무 빨리 터졌어요 일단 이게 너무 빨리 터졌어요.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관념적 이런 류의 문장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묘사들이 이런 소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도 한번 봐볼게요. 68쪽에 보면, 여자와 남자 같이 자고 있죠. 근데 여자가 잠들어 갈 무렵에 전화벨이 울리죠. 남자의 아내가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하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여자는 달을 향해 발끝을 들어 올렸다. 자신은 발 아래 밟고, 그리고 자신을 머리 위에 이고 스스로 기원하는 3층 탑처럼 발 아래엔 짐승이 꿈틀대고 머리 위에는 침정한 신이 내려다보였다. 탑은 생의 만조 위에서 중력과 부력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여자의 등에서 세 번째 팔이 돋아났다. 이세 번째 팔은 날개 뭐뭐일 수도 있고 천사처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마지막 문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너무 상징 그 관념 이게 쩔어가지고서 이런 느낌이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과하다는 느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거든요, 솔직히. 전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예. 뭐 그래도 이제 전작의 어떤 다른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자선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재밌게 어떻게 보는 게 오히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 없었다. 자선작 이상한 것도 나오겠지 별로인 것도 아니, 근데 나오겠지. 재밌는 게 저는, 아니, 나름 뭐, 대상 받은 작가님들은 다 문장 잘 쓰시고 하는데 자선작이 왜 이렇게 별로인 경우가 많나. 작가님들의 감각의 문제인가 좀잘 모르겠어요. 자선작이라고 그러면, 대상작과 자꾸 비교돼서 그런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 우수상도 보잖아요? 우수상, 수상작들 다 좋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선작이 또 별로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나. 차라리 자선작 넣지 말자, 이런. 오히려 대상, 그 수상 작가의 그 위상과 권위를 깎아먹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아무튼 좀 별로였다. 차라리, 다른 작품을 넣거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우스님, 뭐, 마지막으로, 뭐, 이두 작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뭐 다른 자선작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나마. 사실 뭐 하는 얘기 작가의 말을 가장 좀 세게 하고 있어서 여기 중간에 뭐 결핍이든 뭐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든 뭔가 이렇게 너무 세죠, 말이. 자기 말이. 응. 작가의 말이 들리니까. 이러면 또 거부감 생기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뭔가 감출 듯말듯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형식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작가들이 사실 겪는 어떤 어려움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거부감 들었는지도 몰라요. 작가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보이니까. 이게 다 보이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작가가 결국 이 독자들을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들로. 그런 거부감 들어요, 당연히. 하여튼 좀 많이 아쉬웠던 두 번째 작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